47번 문제입니다. 이것은 의회에서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뜻하는 말입니다. 2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제3당이 표결을 좌우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동률일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얘기하죠. 문제가 나오자마자 뭔가를 열심히 적었는데요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답판 들어주세요. 캐스팅 보드. 어떻게 유치하게 된 거죠?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. 몇 프로의 확신?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들고 나니까 또 근데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다. 과연 홍천여고 최후의 1위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강원 홍천 여자고등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이 47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정답은 캐스팅 보트입니다. 캐스팅 보트, 투표한다는 의미에서 보트가 맞습니다.